박태원이 자기 1937년 6월 조광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 사항의 입장문을 실어줍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왜 미쳤다고들 그러는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십 년씩 떨어져도 마음 놓고 지낼 작정인가? 유럽의 시인이자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의식의 흐름을 쫓아서 가는, 그냥 의식의 흐름을 쫓아서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청계천에서 종로 오거리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발길을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갔다. 이 말이죠. 이게 의식의 흐름입니다. 박태원이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내 재주도 모자랐겠지만 게을러 빠지게 놀고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 보아야 하지 않겠나. 연하는 게 좀 써보고 시 만들 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패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두 점에서 서른 점을 고르는 데에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이래서 용대가리를 떡 꺼내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 꼬랑지 그령 쥐꼬랑지도 못 달고 그만 두니 서운하다. 뱀꼬리도 되지 못하고 쥐꼬리도 안 됐는데 그만 뒀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깜빡신문이라는 답답한 조건을 잊어버린 것도 실수지만 이태준, 박태원 두 형이 끔찍이도 편을 들어준 데는 감사해서 절하겠다. 철이 이것은 내 세길의 암시요. 앞으로 제 아무에게도 굴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에코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다시는 이런, 물론 다시는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고 우선 그만둔다. 우선 그만둔다. 전동안 조용하게 공부나 하고 따는 뭐야 정신병이나 고치겠다. 자 보세요. 하도 미쳤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정신병을 고치고 올게. 너를 보고 정신병자라 하니 니들이. 정신병 고치고 올게. 자, 31년과 32년의 일, 뭐냐? 윤봉길, 1932년 4월 29일, 1932년 1월 8일, 이봉창, 1933년 3월 17일, 상하이 63정 의거를 실패했던, 뭐야? 구파 백정기. 그런데 어떻게 돼? 윤봉길 의사가 4월 달에 들어갈 때 윤봉길 의사는 11시에 들어가서 수통폭탄을 던진 거고 맨 먼저 10시에 선발대로 갔던 사람 누구? 백정기 선생이에요. 백정기 선생이 한번 막히고 그 막혀서 거기에 정신 팔려있는 사이에 윤봉길 선생이 입장권도 없이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실패했고 이분은 성공했다. 그건 정말 유치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발대도 없고 예비부대도 없겠냐고. 아무리 그렇지만 이 뒤에 누가 있었는지 또 몰라요 지금. 만약에 윤봉길까지 실패하면 거기서 끝낼 거야? 뭔가 나올 때 던지든지 뭐 수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상하이 홍커우 공원의 이 그와 63정 의거를 모두 기획했던 진정한 테러리스트 화암 정현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 32년도 5월, 33년도 7월에 각각 관동군을 대상으로 1000명 이상을 무찌르는 공적을 세웠던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그 다음에 여기는 33년도 10월 달에 어떻게 돼? 엄청난 전과 대전자령 전투에 대첩을 이끌었던 관동군 6,000명을 사살했던 지청천 장군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돼? 31년, 32년 이래서 용대가리를 떡 꺼내놓고 하도들 용대가리를 떡 꺼내놨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형제의 모습 뭐예요?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그 다음에 이시영. 요 여섯 형제의 회의 장면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치우고 만주로 갔다. 32년도에 어떻게 돼요? 11월 달에 우당 이회영 선생이 잡혀서 11월 12일 날에 잡혀서 4일 동안 고문당하시다가 16일 날 안중근 열사가 돌아가셨던, 의사가 돌아가셨던 바로 뭐야? 그 다련 감옥에서, 리순 감옥에서 다리엔의 한 구가 리순입니다. 예.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돼? 시 좀 이렇게 쓴다고 뱀꼬리도 아니고 쥐꼬리만 하게 썼는데 다들 내보고 미쳤다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절피를 하니 너무 섭섭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미쳤다 하니 내가 정신병원 고치고 올게 이 말입니다. 여운형 선생이 극력으로 말렸습니다. 내가 보장할 테니 계속 써라. 박태원 보고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박태원하고 이상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 마 저희들 작품을 여기까지라도 연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혼자 이거 못 버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운형 사장이 아니야 아니야 해 괜찮아 내가 다 받는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그 두 사람은 여운형 선생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 어떻게 돼? 아,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래 말이야. 조선일보는 벽초홍명의 인극증을 해갖고 저렇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동아일보는 김소월 씨를 해갖고 저렇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데, 그러네요. 아, 이거 뭐, 저기, 우리 조선중앙일보는 가뜩이나 3등신문인 말이지. 이 이상하고 박태원을 해보니 뭐, 어떻게 되겠노? 몽양 선생이 답답해서 이거는 가슴을 친 거예요. 예? 상환님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때. 왜 송진우하고 방응모는 도와주지 않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만 얘기를 했는데. 예, 다음 넘어가시죠. 여운형 선생이 이 작품들을 채택한 이유, 1930년대의 암울한 식민지입니다. 자, 보시죠. 윤봉길 의사의 이게 나왔죠. 왜 31년도에 만주국으로 한반도 5배 이상의 영토를 일본이 갖기 때문입니다. 이놈 이시아라 간지라는 놈의 진짜 간지나는 이 잔머리 때문에 이시아라 간지가 마구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래 이때 뭐야 이시아라 간지 시라카와 그 윤봉길한테 이 폭탄 맞아 죽은 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또 누구? 쓰지 마사노부. 여러분, 쓰지 마사노부, 일본 관동군, 남방군 사령관. 쓰지 마사노부가 여러분 만든 그, 저, 뭐야, 만주국의 부대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루따라고 731 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마루따 부대라고. 여러분, 그 쓰지 마사노부가 그랬죠. 여러분, 조선의 불령선인이 대표적인 게 딱 두 사람이 있는데, 불령선인 말 안 듣는 조선 사람. 두 놈만 죽이면 끝날 텐데. 1. 뭐야? 우당 이회영. 여러분. 2. 누구야? 몽양 여운형. 아시겠어요? 이시하라 간지는요, 그 쓰지 마사노부하고 둘이서 어떻게 하면 그 둘이를 죽일 수 있지?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지?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인터넷 글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딴 거 가져오면 시비 거실까봐요.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의 내용입니다.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26살의 구보는 정오에 집을 나와 광교와 종로를 걸으며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시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신체적 불안감을 느낀다. 이게 뭡니까? 우울증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우울증. 어째서 이렇게 식민지에 잘 적응하느냐? 어째서 이렇게 식민지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다들 자기 배반을 잘 저지르고 식민지에 순응하는가? 여러분 이때 서울뿐만 아니라 저 남쪽에 부산에 가시면은요 요산 김정한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소설가가 요산 김정한의 수라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수라도 여러분 그 수라도 작품에 뭐예요? 내용에 시어마씨가 그 이 가야 부인 그 주인공이 며느리예요. 여러분 가야 부인인데 자기 그 할아버지부터 의병 활동을 하고 독립군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 시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리하고 시엄마하고 사이가 보통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고부간에 갈 때 야 이놈 소나 그 부산 사투리로 적어놨거든. 야 이놈 소나 남들은 다 식민지고 뭐고 편안하게 집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갖고 모른다. 다 적응하고 산다. 무슨 말인지 잘만 살더라 돈 많이 벌고
니는 너희 집안이 뭐 잘났다고 남편 하는 일 사사건건 다 반대고? 남편이 자기 아들이죠. 거기 나와요. 여러분 수라도 그 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어머님 참 답답한 소리 하시오. 어? 그놈들이 다 수탈해 가고 있고 그게 뭐야? 32년 12월 식량 수탈을 말하는 거예요. 50만석 만주국에 빼돌린 거. 그 쓰지 마사노부의 작품입니다. 저기 뭐야? 조선 총독 야마나시 한조하고. 그래요 뭐요? 그래 한 거 그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이만 해만 먹고 살기 바빠 그런 거 모르겠고 이랍니다. 그 시엄마가. 그 독립운동하면 훈장을 준다더나 누가 잘 살게 해준다더나 독립운동 한 건 할 때마다 돈 들고 오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 뭐 혼자 다방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자기에게 여행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고독을 피하려고 경성역 3등 대합실에 가나 오히려 온정을 찾을 수 없는 뭐야? 냉정한 눈길들에 요 냉정한 눈길들에서 여러분 나오는 요 작품에서 본을 따서 작사를 한 사람이 신해철입니다.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하는 거 모르세요? 21세기 신도시인인가 뭐 하는 노래가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들 신나는 밤에 체스카페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냉정한 눈길. 그다음 거기서 만난 중학시절 열등생이, 중학시절의 열등생이 예쁜 여자와 동행인 것을 보고 물질에 약한 여자의 허영심을 생각한다. 그러면 또 다방에서 만난 시인이며 사회부 기자인 친구가 돈 때문에 매일 살인강도와 방화범인의 기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애달파하고 즐겁게 차를 마시는 연인들을 바라보며 질투와 고독을 동시에 느낀다. 즐겁게 차를 마시는 것들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박태원을 보고 비웃어요. 소설가 구보 씨를 보고. 참 왜 저렇게 남루하게 해갖고 다니냐. 그죠? 쟤는 직업이 없나 봐. 아직, 나도 직업을 가져야 하나. 이 사람은요, 허무가 독립운동이에요. 파시즘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미친 거야. 이겁니다. 마치 아르투르 쇼펜하워나 니체가 어떻게 돼? 자기 혼자 이렇게 나는 정상이다 해놓고 니들은 다 미쳤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다방을 나온 구보는 동경에서 있었던 옛사랑을 추억하며 자신의 용기 없는 이 사람이 동경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야. 자신 없는 용기 없는 기질로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전보 배달의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며 오랜 버댁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젖는다. 이거는 그 두보의 고사에서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옛날에 두보가 안록산의 난 때문에 피난을 가 있을 때 천금의 가치를 가진 것은 고향에서 오는 옛 버스의 편지다라고 옛 버스의 편지의 가치는 황금 만냥에 비하겠는가 하는 구절이 있거든 두보가.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여급이 있는 종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정신병자로 간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하얀 소복을 입은 안악이 카페 창옆에 붙어있는 여급 대모집에 대하여 물어오던 일을 기억하며 가난에서 오는 불행, 하얀 소복을 입은 안악 뭐야? 독립운동하다가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소복을 입은 안악이 와서 카페 여종업원을 모집하는데 시급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는 거야.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아침에부터 나가 새벽까지 이렇게 터덜터덜 돌아댕기다 옵니다. 왜? 집에 있으면 엄마 잔소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니 취직 안 하나? 니 장가 안 가나? 이것 때문에. 동경유학까지 갔다 와가 이게 뭐 하자는 꼴이고. 이거 있죠. 지 얘기야. 지 얘기. 박태원 지 얘기라고. 그래갖고 근데 오전 2시의 종로 내거리 구보는 제 자신의 행복보다 어머니의 행복을 생각하고 이제는 생활도 가지고 창작도 하다 다짐하며 뭐야? 여러분 영어 구문에서 I wish 혹은 I hope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현실과 반대라는 뜻이죠. 나는 바랬다. 나는 뭐야? 희망한다. 혹은 should도 조동사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뒤에 pp가 오면 뭐야? 했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야? 이 사람이 1932년 12월 달에 만주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다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리튼, 여러분. 이 사람 처음 보셨죠? 국제연맹에 만주국이 건설되자 어떻게 돼? 장제스가, 여러분. 장제스가 국제연맹에 피소, 제소를 합니다. 일본을. 만주국 침략은 불법이다. 국제연맹에서 일본을 처단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단으로 옵니다. 조사단으로. 이게 말이야. 리튼 조사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런 거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리튼이 그때 중국에 있었거든. 만주국 건설은 불법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상하이 침공도 불법이다. 일본 천황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만주로 갔을 때는요. 우리 독립운동 투사인 남자현 열사가 이거 의사가 어떻게 돼? 넷째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리튼한테 소포로 보내. 나를 만나고 가라. 그래서 독립운동가들도 다 만나려고 해요. 리튼이. 일본이 사사건건 반대함 그 딴지 놓고 열차가 부러졌습니다. 뭐 어떻게 돼? 고장 났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까지 멀쩡하던 열차가 왜 고장이 나? 안 됩니다. 그래가 갑자기 막 독립운동가들 잡는다고 두드려 패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양세봉 지청천이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면 이게 어떻게 돼? 리튼 귀에 들어가겠지. 그죠? 그다음 또 하나 뭘까? 우당 이회영 선생도 왜 다련에 가서 잡혔어요? 다련에 가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한 거잖아. 그죠? 건국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한 거잖아요. 일본 애들이 얼마나 이시하라 간지하고 쓰지 마사노부가 얼마나 악독한 놈들이냐면 여러분들 일본의 최고 재벌이 어디예요? 미쓰이지요. 리튼이 제일 먼저 미쓰이를 만나러 갑니다. 미쓰이 회장, 왜? 만주국에 네가 얼마나 투자했니?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돼? 일본 총리를 만나러 갑니다. 일본 총리, 이누카 이스요시, 일본 총리를. 미쓰이 재벌 회장 단 다쿠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일본 총리 이누카 이스요시, 이 둘이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나기가 한 번만 만나면 죽음의 사자라 그랬어. 그때 리튼을 보고. 왜 그랬게요? 일본의 이시하라 간지 휘하의 장교들이 1932년도에 리튼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만났는데 단 다쿠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만주국 건설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날 암살됐습니다. 이누카 이스요시를 만났습니다. 나는 만주국 건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그거는 이시하라 간지와 어떻게 돼? 쓰지 마사노부 일당의 군국주의파들이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니 어떻게 됩니까? 3일 뒤에 암살됩니다. 이게 5월 15일 사건, 5.15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조금, 그날, 그 이누카 이스요시가 죽고 나와서 어떻게 돼? 만주국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던 재무장관 다카하시 고레키오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만주국의 총독을 나는 맞지 않겠다라고 했던 조선 총독도 했던 사이토 마코토도 암살당합니다. 이러니 무서워가지고 일본 내 지도급 인사들이 다 그래 알아서 내 만주국에 협조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놈들 인간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돼? 박태원과 이상이 나타낸 거예요. 문학으로. 그런데 어떻게 조선일보 방응모하고 동아일보 고아 송진우는 이런 걸 보면 미친 시라고 얘기를 한 거야. 독자 다 끊어져 나갈 일 있어? 그래요. 어떻게 돼? 조선중앙일보 여운영 사장은 재밌겠네. 바로 그거야. 한번 해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 일본에도 좀 소개를 해야지. 그래서 일본어에 이상과 박태원의 모든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누구? 번역가 김소훈을 옆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김소훈이 예! 회장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누가 그 시절 시인 이상을 알아보았는가? 시인 이상을 알아본 행동이 도대체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 뭐 오타쿠 같은 애 하나 그거 뭐 기회 좀 줬겠지? 누구 말 맞다나 메이저 언론에 안 그렇습니까? 메이저 언론에 그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몽양 여운형 선생이 후원했던 또 한 명의 예술가, 노천명 시인 기자, 노천명 기자가 1934년에 몽양 여운형 선생의 분부를 받잡고 이 무용가를 인터뷰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남편이 그때 벌써 결혼을 했는데 안필승입니다. 안필승. 안필승이 최승희, 이 무용가의 일본 스승이었던 이스이 바쿠. 여러분, 이스이 바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의 이름. 바쿠라는 게 뭐야? 무용의 제 1막, 2막, 3막 이 말입니다. 바쿠. 아시겠죠? 막 이 말이에요. 그 이스이 바쿠의 이름을 따서 안막이라고. 나는 이제 최승희를 위해서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막이라는. 조선 프롤레타리아트 작가 동맹, 이른바 뭐야, 카푸라고 불렸던 극렬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사회주의자였고, 그래서 이때부터 최승희라고 하는 무용수가, 자, 여러분, 이 포즈를 내가 하면 지금 사람들이 카메라를 뚫고 뛰어나오겠죠. 네가 이상이냐, 이씨, 이러면서 막 뛰어나. 근데 어떻습니까? 요런 포즈를 잡고 있어. 좀 이상하겠지만 좀 봐주세요. 요런 포즈. 그 다음에, 요런 포즈. 여기 보살춤. 보살 댄스죠? 요런 포즈.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거는 마치 그 허경영 씨 포즈 아이가. 이런 초립동. 이런. 뜬다, 뜬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내 눈을 바라봐. 넌 뜰 수 있고. 그러나요? 여기에 어떻게 돼? 요게 조선 한복을 입고 추는 춤. 그리고 여기에 이게 뭐예요? 요 장면을 보고 지은 시. 조지훈. 지훈 조동탁의 시 뭐야?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이밤사 귀또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그 시를 지었죠. 최승희의 승무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찬탄하는 시를 적은 거예요. 크, 잘한다. 그죠? 예. 그래 뭐야. 요거는 그 미국의 유명한 발레리나 이사도라 덩컨을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레하고 무용 하면은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발레는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이라든지 미국 뉴욕의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라든가 혹은 그 모스크바는 아닌데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키예프 발레라든지 키로프라든지 페름이라든지 이런 발레단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바스티유에도 국립 발레단이 있어요. 바스티유 프랑스의 여러분 정명훈 뭐 유명한 감옥도 유명하지만 그 감옥보다도 감옥은 지금 벌써 없어진 지 옛날이고 바스티유 국립 오페라단, 바스티유 국립 오케스트라, 바스티유 국립 합창단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런 데에서 행거를 다 했고 이 보살춤은 인도네시아 전통 무용에서 자기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기네가 첫 창작한 겁니다. 최승희 이전과 최승희 이후로 나뉘어요. 한국 무용은. 최승희 이전은 어떻게 돼?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창작 무용은 창작 무용인데 뭐야? 도제식 창작 무용이야.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개인의 창의성이 아니고 어떻게 돼? 선생님이 그때그때마다 지정해 주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최승희 때부터는 어떻게 돼? 무용, 최승희 무용연구소라고 들어왔으면 그 안에서 각자의 무용을 하나씩 기획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기획해봐. 그리고 어떻게, 자기도 스스로 기획을 해서 계속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을 계속 최승희의 무용 공연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의 부자들이 다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이고, 요새 또 그 기생이 하나 새로 나왔는가 봐. 아유, 그, 가, 노래도 잘합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그거 좀 불러야 되겠네. 가야금은? 가야금은 좀 탈 줄 알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소리 하면 또 사람들이 그러겠다. 경성의 부자들이 다 경상도 사람이 모양이죠. 뭐 이런 소리. 그래갖고 내내 아이고 그 뭐 그래 해야 되겠네. 뭐 그럼 불러봐라 그러고 막 어, 최승희가 그래 대단해. 나도 얼굴 한번 보자. 저도 저 얼굴 한번 보자. 얼굴도 이쁘다며. 심지어 뭐야 토 슈즈를 신으면 170cm. 이것이 바로 뭐야 남자 무용수의 대명사인 오늘은 안 다루는데요. 조태권이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토 슈즈를 신고 딱 고추 섰을 때 170cm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무용 선생님으로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아이디 윤햄톨님, 예, 본명을 밝히지는 원하지 않으시는 우리 윤햄톨님께 증언에 의하면 그럼 한 165쯤 됐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뭐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제 키가 늘씬해. 다리가 길어. 그래서 어떻게 돼? 표현력이 뛰어나. 자, 이 자세 잘 보세요. 손끝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세, 이렇게 올라가는 이 자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치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이 자세. 그 다음에 보살춤을 이렇게 추고 있는 이 자세. 그 다음에 여기 승무를 추고 있는 이 자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추고 싶은 대로 무당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라이트, 영적인 의사에 빠져가지고 의제 설정해서 이렇게 막 신들린 듯이 이렇게 막 걸신들린 것처럼 이렇게 추는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 요렇게 다 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렇게 다 짜는 거예요. 자, 이화여자 대학교 무용학과 신상미 교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최승희 현대무용의 진가, 안무학적 춤읽기, 감정표현과 형태, 공간에 대해서 자기가 스케치를 다 합니다. 손으로 공간을 표현할 것인가? 왼손으로, 앞손으로 공간을 표현하고 왼손으로 감정을 표현할까? 아니면 거꾸로 서서 오른손 이렇게 거꾸로 서가지고 다리로 하여금 신체를 표현하게 만들까? 그러니 어떻게 돼? 무용 하나를 안무해서 기획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몇 달이.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바꿉니다. 무게, 흐름, 자유로운, 느려지는, 무거운, 빨라지는, 시간, 직접적인, 간접적인, 공간 이렇게 해서 제작 노트가 자기의 후계자이자 자기 남편 안막의 동생의 부인인 무용가로 정말 유명한 김백봉 선생에 의해서 이 노트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아니 뭐 종이 자기 다 펜으로 쓰는 거지 뭐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상 처음이었다고. 사상 처음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제작 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최승희의 이 무용 기법들이 하나하나 발전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하나하나 발전해서 안무학정 춤읽기가 되고 이 보살춤도 어떻게 돼? 설계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형돈하고 데프콘이 나왔던 뒤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왜 아이돌을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아무 음악이나 아무 부분부터 이렇게 틀면은 안무를 다 이렇게 갑자기 맞춰야 되는 예능 프로가 있었어. 그게 뭐였지?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 그거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야, 너 왜 틀렸어? 뭐 통닭 내기 이런 거 막 걸어갖고 자기 음악인데도 틀리고 막 이러거든. 그러면은 이제 세 번 틀리면 통닭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 자기네들끼리 막 연습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모든 안무가 다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안무 전문가에 의해서. 요거 보고 연습한단 말이에요. 모든 안무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안무에 따라서 옷을 어떻게 입고 오는 치마를 입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다 소속사 대표하고 다 기획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블랙핑크. 블랙핑크. 지수라든지 제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뭐 우리 엄마 늘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이러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이게 여러분 막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막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손 하나 뻗는 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어떻게 하고 새끼 손가락 어떻게 하고 마디는 어떻게 하고까지 다 나 있어요. 그게 안무예요. 안무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친 게 뭐예요? 이거 새춤이죠. 새춤. 소위 말하는 이거 뭐라 그래? 학춤이라 그러지. 학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추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최승희 이후에 김백봉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김백봉 이후에 유명한 춤꾼이 누구냐 하면은요. 이해주예요. 이해주 여러분. 87년도에 박종철 장례식하고 저기 이한열 진혼제 할 때 그 앞에서 아스팔트에서 여러분 그게 날씨나 그 6월 29일인가 7월 달이잖아 그때가. 6.29선언 직후라서 7월 달에 여러분 맨발로 그 아스팔트에 서갖고 춤추신 분이야, 그분이. 맨발로 해야 이 뜨거운 그 젊은이들의 영혼이 느껴진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볼 때 있잖아요. 아, 저게 그냥 막 춤을 추는가 보다 신들려갖고. 아닙니다. 전부 다 설계한 겁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이 애주, 김백봉, 그 다음에 누구야? 최승희. 다 그래요. 여러분들 좀 더 제가 유식한 채 해봐. 우리 국립발레단의 최태지 여러분. 어? 그 다음에 저 통일교긴 한데 문은숙 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야? 최승희의 정신적 제자들입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다. 그리고 보살춤도 뭐야? 딱 써가지고. 자 보세요. 부처님도 요렇게 하면 뭡니까? 이 빛을 나타내고 뭐 진리와 뭐가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게 있잖아. 의미가. 이쪽도 가부좌를 틀었는데 요렇게 놨다 이거 뭐예요? 항마촉지인이죠. 마귀에 저항해서 마귀 보고 땅으로 들어가기를 독촉하는 자세잖아 지금. 마귀를 누르면서 야 들어가 들어가 이거잖아요. 부처의 손가락도 그게 있는데 부처를 묘사한 손 그 무용수의 손가락에 왜 그게 없어야 된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조선의 대감들이 뭐라 그랬죠? 어이구 그 기생이 그래 똑똑하기까지 해요. 어이구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가 봐. 에? 그러지 뭐. 그러면 뭐 한번 불러보지 뭐. 그래 어디 보살 그라고 법보신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 출처 얘기했습니다. 다음. 몽양 여운형 손기정과 최승희 그리고 안막. 여러분 요 사람이 바로 최승희의 남편 안막입니다. 안막, 안필승. 여러분, 안필승, 안막. 그리고 여기가 최승희의 무용을 설명했던 나고야 신문의 기사입니다. 나고야 신문. 그리고 여기 자 보세요. 최승희와 손기정은 식미.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내가 이해를 해. 어? 우리 저기 유넴톨님은 용서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해를 해 내가. 이 사람을 모르겠다? 방송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누군데?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예. 방송에서 나가세요. 최승희와 손기정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문화체육계 인사였습니다. 문화인 여운형이잖아. 문화체육계 인사잖아. 그래서 1911년생인 최승희와 12년생인 손기정은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고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동년배로 사실은 한 살 동생이죠. 네, 최승희가 한 살 누나죠. 오누이처럼 다정했다. 그러니까 오누이처럼 다정했다. 이 사진은 손기정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난 직후 10월 달에 조선 명월관에서 열린 손기정 환영대회 손기정 세계재패 환영대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참석했던 사람 누구예요?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다음 페이지. 예. 1929년 일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때도 뭐냐? 상하이 영국 조계에서 여러분 영국 조계 영국이 다스리는 상하이 지역에 나누어 놨는데 그때 여운형 선생이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국 대 미국의 야구 경기를 보고 계셨어. 비서가 와가지고 몽양 선생님 저기 지금 일본 경찰이 경기장 밖에 깔리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 여기는 영국 조계야. 영국 조계에서 일본 놈들 함부로 못해. 이렇게 얘기한. 오해가 딱 됐어. 경기장 쪽으로 좁혀 들어오고 있고 몇 놈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몽양 선생 뭐라 그랬게? 어허, 아직 5회밖에 안 됐잖아. 야구가 9회잖아요. 그래서 5회잖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 7회 만에 붙잡힙니다. 그 자리에서. 영국 조계임을 너무 믿었고 그때 당시 어떻게 돼요? 영국과 일본의 동맹으로서 여운형을 잡아주기로 영국 정부가 양해를 했습니다. 일본의 이시하라 간지에게 양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고로부터 3개월 전 싱가포르하고 필리핀에 가서 어떻게 돼요? 영국 식민주의를 타도해야만 동아시아가 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얘기했거든, 여운형 선생이. 그래서 영국 정부가 여운형을 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1929년 일본을 거쳐서, 지금 그강이가 아니니까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조선 땅으로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검사들하고 딱 앉았어.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음을 주지시켜드립니다. 검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변호사가 없어요. 왜요? 아무도 안 나서요. 내 변호하면은 그날로 총독부한테 찍힌다고 아무도 안 나서요. 일본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좋은 말은 뭐야? 카톡에 일십이 된 거지. 읽고 씹어버리는 거지. 그냥 차단되는 거죠. 카톡 차단, 문자 차단, 전화 차단. 아시겠습니까? 편지는 뭐 어떻게 차단할 방법은 없는데 리턴 투 샌더, 수신인에게 송신인에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 없이 어떻게 법적 절차를 다 처리합니까? 저희가 국선 변호인을 해드릴까요? 진짜 여러분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고요. 검사하고 맨 처음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한 명이 문을 뻑 열고 들어와요. 변호사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들어와. 진짜예요 이거. 여운형뿐만 아니고요. 검사들이 소스라치게 놀래. 아니 어떤 미친 변호사가 여운형을 변호해 준단 말인가. 나요 그 미친놈이. 이러고 들어와요. 누구? 가인 김병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김종인의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가 들어옵니다. 내 목숨을 끊을 수 있을지언정 여운형 선생이 무죄라 하는 진실은 덮을 수 없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시작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다 달라들고 영국 정부까지 달라들어서 몽양 여운형에게 종신형 혹은 사형을 때리려고 난리를 쳤으나 그때그때마다 가인 김병로가 너무 잘 막아가지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 총독부 법무팀이 전격 경질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 경질되면 7명의 변호사들이 전부 다 짐 싸 Go away, go away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양키 고홈도 아니고 씨. 그래갖고 막 우리가 조선 변호사 하나를 못 이기가지고 이러면, 예 여러분 진짜 그럽니다. 이게 검사들이 전부 다 사표를 내고 막 예, 종신형을 못 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책상을 치면서 분노합니다. 어 달랐던 병력이 몇 명인데 그거 하나를 못 꺾어. 아시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 똑똑한 변호사 하나가 작심하고 달려들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조선 총독부가요. 여러분 여운형의 3심 때 김병로 선생이 넥타이를 매지 않고 법정에서 일했다는 변호를 했다는 핑계를 대서 1932년 6월 달에 가인 김병로 선생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45년도까지 여러분 해방이 될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괘씸죄. 여러분 괘씸죄. 제가 언젠가는 이 재판을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 재판에 쫙 어떻게 김병로가 일본 검사들을 어떻게 조지는지 이런 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최승희 후원회가 35년도에 생겨. 그때 어떻게 돼? 마해송, 여러분 동화작가 마해송 씨 아시죠? 마해송, 진학문
이 시대일보 전 발행인이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업가입니다. 진학문이. 이기동, 강석천, 그 다음에 김영환, 이게 최승희의 음악 교사였대, 이분이. 음악의 은사였대. 그래서 요렇게 딱 해갖고 뭐야, 최승희 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원래는 공연 한 개의 후원을 부탁하러 조선중앙일보의 안마기가 가요. 가서, 아이고, 마, 여운형 선생님, 마, 우리 아내 좀 도와주십시오. 마, 이게 저, 돈이 안 벌립니다, 지금. 이게, 사람이 무대를 만들어 무용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뭐 현수막 값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용, 이 옷값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운형 선생이, 아니, 나는 돈이 어디 있노? 그러면 내가 요 사람들을 모아줄게. 그리고 이랍니다. 자, 여담화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의 스케일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안막에게. 모른. 예, 우리 햄톨님. 여운형 선생님의 스케일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고 싶은데. 하, 비슷하긴 한데. 더 이상 질문을. 아니, 우리 사무차장님한테 여쭤보시는데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죠. 영웅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연 한번 후원해갖고 되겠나? 이 반도의 무희가 말이야. 이 조선의 자랑 아닌가, 이게? 내가 후원회를 해가지고 팍팍 밀어줄게.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나가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막이. 아니, 뭐, 저야 감사합니다만은, 아니, 말로야, 뭐, 테헤란로에 63빌딩을 못 세우겠습니까? 아니, 말로야, 뭐, 테헤란로에 청계천을 못 만들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러다가 또 입 싹 닦아버리면 저거 어떡하라고? 괜히 붕 띄웠다가 풍선처럼 뽕 터뜨리 뿌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두고 보게! 그게 8월 달이었는데, 10월 15일 날 안막에게 내가 이 사람들 다 모아놨다! 방응모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기생한테 말라고 그래 투자합니까? 아시겠습니까? 기생한테 그거 말라고 그래 투자하노? 아유, 그 좀 폼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 아 우리가 뭐 그런 거 지금 후원하게. 그, 기생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송진우가. 마, 조금, 그, 내 입장에서는, 그, 솔직히 말해야, 내가, 그, 은진 송씨, 그, 송시열 후손인데, 내, 어떻게, 그, 저, 뭐, 이렇게, 그, 무용수를 내가 그렇게, 그, 그, 내가, 막, 이름 못 올린다, 그. 이러다가, 여운형이 조선중앙일보에 벙벙 띄우면서, 엄청, 이 사람들 다 모았다, 가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동아일보가 만나기를 바라는, 뭐야? 사업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돼? 야, 신호균, 김동진, 임남산,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도쿄 지국장들 다 와. 그래갖고, 배 타고 건너와요. 그래서 송진우가 이렇게 말해. 내 이름만 제일 위에 써주는 조건으로 내가 참여할게. 그래서 여운형이, 그럼 내가 세 번째로 갈게요. 어쨌든 내가 제일 나이가 젊으니까니. 세 번째로 갈게요. 방응모는 이래 옵니다. 어이구, 송기정 선수도 왔네. 이러면서 옵니다. 왜? 같은 평안북도 출신 아이가 평북 신의주, 방응모가 어느 출신이야? 평안북도 정주군 출신이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평북 사람. 아, 반가워, 반가워. 참, 내 방응모 생각하면 깝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어떻게 돼? 이때, 어떻게 돼? 그런데 방응모가요, 요때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고당 조만식이라는 인물을 자기가 물러나고, 어떻게 돼? 내가 이거 너무 무식해갖고, 내가 뭐, 금광이나 캐던 사람이, 이거 뭐 하기 그러니, 고당 선생 당신이 다 그 알아서 하시오. 이라고 물러나요, 이 사람이. 예, 나는 그냥 조선일보 재단 이사장으로 남을 테니까, 그 조선일보 사는 고당 조만식 선생이 다 알아서 하시오.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나. 탁 물러납니다. 그래, 여운형이 그 물러나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빠이빠이 해주는 사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빠이빠이. 이게 놀리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슬퍼서 하는 걸까요? 그래갖고
이렇게 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때 그 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승희가 어떻게 돼? 창작 활동도 할 수 있고 해외 공연도 당기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경에 가면 동경의 실업자들하고 연결해주고 다시 또 어떻게 돼? 누구? 미국에 가면 여러분 필립 김이라고 있어요. 필립 김 시카고에 여러분 카지노 대부가 있어. 그 사람하고 연결해갖고 미국 공연을 하게 해줘. 그 사람이 누구도 후원했냐? 그 사람이 발굴해낸 사람이 조태권이라는 남자 무용수예요. 여러분들. 조태권을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돼? 춤을 추게 하고 미국 무대에서 인정받게 합니다. 여운형 선생이 중간다리의 역할을 정말 잘하신 거죠. 뭐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알아본 거야. 이 순수 예술이라는 게 무엇인가? 인간의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위로 올려보십시오. 위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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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있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요렇게 다 짜서 어떻게 사람의 몸이 움직임으로써 시대의 파시즘이라든지 파시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체주의가 몸 전체를 속박하는 구속주의인데 그 구속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의 몸짓. 그리고 어떻게 돼? 전체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머리 깎고 중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교의 보살춤을 거기서 쳐버린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아시겠죠? 너무너무 파격적이었는데, 요 이미지 자체가 전 세계로 가면서 여러분, 국제학교 커리큘럼, 제가 하는 IB, IG, CSE에 대학 입시 공식 과목이 뭐예요? 전공 불문하고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IB 발레예요. 여러분.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아무 안 해도 발레 할 수 있어요. 왜? 창작의 요 이론에 맞춰서 창작의 무용을 짜오면 돼요. 그 짜는 과정을 발레 선생님하고 어떻게 돼요? 짜는데 무용만 보는 게 아니라 뭐야? 영화도 보고 철학도 보고 역사도 보고 하면서 다 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IB 발레예요. IB 과목은 6개가 동등한데 국어, 영어, 수학하고 IB 발레가 점수 비중이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300점 만점에 6과목 만점 50점씩 똑같습니다. 오케이? 예. 밑으로. 밑으로. 예, 요거, 요거. 아, 하나 위로. 예. 예, 예, 보십시오. 1936년 2월, 여러분, 1930, 아까 나고야 공연 그거 있잖아. 그게 뭐야? 35년 10월 달에 했던 나고야 공연 포스터인데, 그 나고야 기사가 있었던 이유는, 나고야 신문이지만, 나고야에서 공연이 아니라, 일본 삿포로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 삿포로가 뭐냐면, 1940년 동계올림픽이 삿포로에서 열리고 2월 달에 다시 8월 달에 동경 올림픽을 하려고 했어.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 대전과 중일 전쟁의 발발로 취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취소했던 국가가 또 취소하면 영구히 자격을 박탈한다는 IOC의 그거에 동경 올림픽을 강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32년도에는 그래서 그 공연의 목적은 36년 2월 달 가르미슈 파르텐 키르헨 동계올림픽. 이게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 알프스 산 가운데에 있어요. 가르미슈 파르텐 키르헨. 가르미슈 파르텐 키르헨의 동계올림픽에 성금을 모아갖고 그 투자금으로 주려고 말 그대로 합법적 강탈이죠. 최승희의 무용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강탈한다. 왜? 34년부터 모든 돈은 조선의 실업가들이 대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여기서 갈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가르미슈 킬테 이거 공식 그겁니다. 이 선수, 이 남자 선수, 이 사진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만 미터에 출전했던 누구? 우리 조선 국적의 최초 올림픽 출전 선수 이성덕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성덕 선수. 누가 발굴했어요? 몽양 여운형 선생이 키우고 꼭 우리 조선중앙일보에서 일 안 해도 된다.
돈 더 많이 주는 데 가서 일해라 했던 사람 누구? 스포츠부 기자 이길용 기자입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길용 기자가 이 사진을 찍고 이길용 기자가 어떻게 돼? 몽양 선생한테 소개한 거야. 그래서 그래요. 이성덕이 이렇게 말하죠. 일본의 일장기를 달고 싸웁니다만 지금도 중국 어디에선가 헤매고 있을 중국 어디에선가 헤매면서 중국에 있는 일본 침략군들과 싸우고 있을 내 동생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뛰겠습니다. 잘 생각했네. 자네 동생도 기뻐할 거야. 자네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있지만 자네의 등 뒤에는 2천만 동포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당신은 일본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조선을 위해 싸우는 거야. 라고 갔지만은 8위에 그쳤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뭐 압록강하고 대동강에서 얼음만 치다가 나간 사람한테. 그럼 이래보세요. 이성덕 선수의 동생은 누구일까요? 아까 만주와 중국을 누비면서 싸우고 있다며 일본군하고. 누구? 그 이름 뭐야? 이성자 돌림. 이성순. 여러분. 이성순이 누구예요? 시라소니야. 시라소니.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깡패 시라소니. 여러분들 아시잖아. 그 시라소니. 여러분 그죠? 뭐 이거 어디래? 하면서 막 그 야인시대 보면은 그죠? 야 동대 잘 있어서? 이러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형이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인 만미터 이성덕 선수예요. 1947년 초대 대한민국 빙상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그 회장을 누가 시켜주었어요? 몽양 여운형 선생이 시켜주었습니다. 그 시켜주자 그거에 감격한 시라소니 이성순이 고향이 평안북도 신의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을 선택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내려옵니다. 형님, 잘 됐습니다. 저도 형님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내려온 거예요. 야인시대를 전부 다 보신 분, 장군의 아들 전부 다 보신 분, 이런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나옵니까? 제발. 그래, 이제 여기 뭐 36년 동계올림픽 열렸어요. 아돌프 히틀러, 여기 누구야? 하인리히 히믈러 이러고 있죠. 요 옆에 임마 누구야? 루돌프 헤스, 여러분. 이 다 나치 전범들 아이가. 거기에서 어떻게 돼? 독일 선수하고 여기 마지막 두 명, 이제 여기에서 손기정옹이 뛰어나온 거예요. 남승용 선수가 일부러 좀 뒤로 갑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왜 그랬게? 이거 분명히 금메달 따면 돌아가서 친일경찰 종로경찰서 고등계장 유승훈이한테 내 엄청 고문당할 거 뻔한데 금메달 따기 싫다. 야 기정아 뒤로 나온나? 일본을 위해서 금메달 따가 뭐 하려고? 그런데 손기정은 자기가 누구로부터? 여운형 선생으로부터 들은 특명이 있었어요. 이미 이 올림픽을 출전하기 전에 1936년 3월 달에 치러진 용산 마라톤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운 손기정이에요. 따라서 뭐야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고. 그때도 유승훈이한테 끌려가고 개맞듯이 맞았어요. 너 이 자식 올림픽 금메달 따면 내 손에 죽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뛰면서 어떻게 됩니까? 손기정한테 여운형 선생이 똑같이 얘기해요. 조선 그거에 내 가슴에는 일장기가 있지만 등에는 수천만 동포들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라 라고 얘기하니 손기정이 끝까지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돌프 히틀러하고 딱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면서 아돌프 히틀러가 허허허 야 마라톤 챔피언이구만. 속으로는 끌지. 마라톤은 저거가 우승했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속으로는 끌지, 이씨, 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냥, 어디야? 어, 일본이구만. 손기정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저는 조선에서 온 조선 청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운형 선생의 지시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앞에서 정확하게 말해라.
금메달을 반드시 따가지고 당신은 그걸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는 거야. 너는 일본 대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 어때요? 아돌프 히틀러가 조선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데? 라고 옆에 루돌프 헤스에게 묻습니다. 헤스가 아 예, 이래 저도 잘 모르는데 뭐 과거 어떻게 우리나라를 알겠어요. 그래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돼? 딱 말합니다. 히틀러 총통 아침마다 두부 같은 거 잘 드시죠? 두부가 일본 음식인 줄 아시죠? 토프. 두부는 우리 조선의 음식으로서 베를린에도 조선인 두부 공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손기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돌프 히틀러가 이게 너그 나라 거라고. 일본 게 아이가? 일본의 토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야? 우리나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 어떻게 돼? 그래? 베를린에 조선인 두부 공장이 있어? 예. 그럼 누가 그러더냐? 저를 보내주신 조선중앙일보 사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본 대사관에서 해준 축하연회에는 불참하고 그 시간에 조선인 두부공장에 가가지고 몽양 여운형 선생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파티를 엽니다. 일본 대사관이 하고 일본 천황이 완전 혈압이 올라가고 뒤로 쓰러지는 이런 이게 독립운동 하려고 갔구만. 그래서 어떻게 돼? 싱가포르 중간 기착지에서부터 벌써 어떻게 돼? 고등계 영사들이 와가지고 막 몽둥이를 패요. 송기정 나와 하면서 막 그래갖고 어떻게 돼? 인천항구에 딱 내리자마자 유승훈이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잘 와, 너 일로 와. 탁 수갑 채워가지고 세상에 올림픽 챔피언을 수갑 채워갖고 그래서 몽양 여운형이 한 달 동안 적극적인 구명운동을 펼치고 8월 13일과 15일에 동아일보와 몽양 여운형의 조선중앙일보가 어떻게 돼? 일장기 말소 사건, 이길용 기자의 용기 있는 포르말린 제거 작전으로 인해가지고 일장기 말소 사건이 되고 난다 해서 남승용 선수가 고개를 왜 숙이고 있어요? 야, 금메달리스트한테는 월계수를 주네. 이건 나는 가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격려할 수도 없고 죽겠네, 정말. 야, 기정이가 부럽다. 자는 이걸로 가리지 않냐, 지금. 그죠? 예. 그러니 어떻게 되냐. 남승용 선수가 돌아옵니다. 손기정, 남승용 둘 다 어떻게 돼? 유승훈으로부터 혹독하게 당해요. 그러고 한 달 동안도 끝까지 어떻게 돼요? 계보를 물지 않아요. 고문에. 그래서 특별한 혐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에 대해서 국제 여론이 나빠진단 말이야. 이따위로 대우한다고. 그래. 다음 올림픽 개최 예정국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이따위로 대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풀어줍니다. 얼른. 풀어주고 어떻게 돼? 10월 달에 한 일주일 있다가 여운형 선생이 연회를 마련하겠네. 승희야, 니도 와야지. 예, 그래고 딱 와서 어떻게 됩니다. 송진우는 그러면 우리 최승희 씨 볼 수 있는 거야. 사장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왜 춤을 추라고 합니까? 예술가에게. 그래서 최승희가 그거에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여운형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의 등불! 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한 30분 했답니다. 그 연설 내용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돼? 손기정이 생각한 거는 앞에 한정식을 놔놓고 말이 너무 길더라는 거야, 여운형 선생이.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대, 진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최승희는, 그래, 최승희는 무용수니까 조금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연설 내용을 좀 기억을 해요. 이순신 장군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세계 챔피언인 나라였다고. 우리는 원래 한번 했다 하면 세계 챔피언은 기본이야. 뭐 이런 연설 있잖아요. 그런 거였습니다. 다음 거. 예, 다음 거. 예. 이상, 여러분. 제일 오타쿠 같은 모습이죠. 이 모습이. 수염도 안 깎고, 뭐. 박태원, 머리가 바가지입니다. 왜? 머리가 직모라서. 이발사들이 이렇게밖에 안 깎아준다. 바가지 머리. 최승희. 이 세 명의 문화인 여운형 선생. 누가 그 시대의 시인 이상을 알아보았는가? 식민지가 일상이 되어버린 1930년대.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들을 양지로 끌어낸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그를 뭐라고 비판하기 전에 뭐 사회적으로 말 많잖아. 뭐 그 저 일제 밀정하던 이종형이가 세운 그 대동일보가 뭐 1946년부터 온갖 이상한 소리 하면서 어떻게 돼요? 뭐 여운형을 보고 무슨 뭐 친일파라는 운동, 지가 일제 밀정이면서 아니 선생님, 친일파라는 운동 막 온갖을 지금 우리 그 예술가들을 뭐라고 비면 이상보고 정신병자라는 둥, 미친놈이라는 둥, 유언이라는 게 레몬이 먹고 싶다라고 했다는 둥, 뭐 최승희를 보고 빨갱이라는 둥, 무슨 저기 박태원을 보고도 빨갱이라는 둥, 왜 둘 다 월북했거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뭐라고 비판하기 전에 지금 우리 정치인과 언론들이 한반도 통일시대 몽양 여운형 선생이 식민지 파시즘 시대에 저 인재들을 발굴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갔듯이 한반도 통일시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 4강 외교 시대에 걸맞는 젊은 인재들을 양지로 끌어내오고 있습니까? 그거를 생각하십시오. 언론과 정치인의 제1의 의무는 사회적으로 젊은 인재들을 남들이 평가하지 않는 저평가 우량주를 뽑아내는 겁니다. 여운형 선생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예술가들을 길러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묻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천재들을 박제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빨간색으로 염색만 하고 나가도 어떻게 돼요? 저 미쳤대. 말세다 말세 이러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천재들을 양지로 박제가 되어버릴 뻔한 천재들을 양지로 끌어낸 몽양 여운형 선생. 아니면 혹시 지금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젊은 사람들을 짓밟고 사장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리 뺏길까봐. 여러분. 문화인 여운형 선생. 누가 그 시대의 시인 이상을 알아보았는가? 백이성 강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저 얘기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온 말이야? 아니, 너무 지 마음대로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내가 몽양 여운형에 대해서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소리는 없던데 근거를 대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저거는 1900 오늘 강의한 내용의 모든 거의 모든 내용은 1942년도부터 1943년도부터 1947년도까지 몽양 여운형 선생의 옆에서 비서로서 활동하셨던 제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일평생 몽양 여운형 선생을 그리워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더라면,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노천명과 같은 그 위대한 민족의 시인이자 엄청난 여류 기자, 저널리스트가 친일파로 변신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최승희라는 무용가가 북한에 가서 쓸데없는 짓거리도 안 했을 것이고 이상이 그렇게 빨리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박태원도 북한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며 특히 너무너무 애정을 가지고 동경지국장, 아까 후원회에 도쿄지국장이 있었다 아닙니까? 도쿄지국장을 통해서 늘 그 사람 소식을 듣고 늘 한국 땅으로 한번 모셔와라 했던 사람, 리키도장, 역도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있어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본인이 스포츠맨이었고 본인이 마르셀 프루스트를 읽었던 최고의 문학가였으며 본인이 예술을 너무나 사랑하여 최승희와 조태권이라고 하는
최고의 발레리나 발레리노를 양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인,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 오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상, 최승희, 노천명, 박태원, 구본웅, 김소훈, 김유정, 조태권, 안막, 이런 사람들을 손기정, 남승용, 이성덕, 이성순, 지라손이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메이저 언론의 한 지면을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찾아보기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몽양평화대학 제6강 그동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또 이런 소중한 강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뭐니뭐니 해도 우리 여운영 선생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운영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대통령은 꼭 몽양 여운영 같은 혜안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